내일하고 모레하고 비가 온다고 합니다. 지금서부터 영상, 5분 영상을 찍겠습니다. 한 바퀴 걷기 운동 하다가 핸드폰으로 영상 찍으며 오늘 이 순간을 남깁니다. 여기는 싹 낙엽을 긁어줘가지고 완전 깨끗합니다. 요렇게 낙엽이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싹 긁어줬습니다. 우리 신랑은 철 쭉고 수영 잡아준다고 저기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보, 저 영상 잘 찍어요? 나는 핸드폰 들고 사진 찍으며 상사하 싹이 몰라보게 쑥쑥 자랍니다. 이렇게 상상하 싹이 쑥쑥쑥쑥 자라는 거 보면서 언덕도 낙엽을 싹 긁어줘가지고 깨끗합니다. 완전, 완전 깨끗합니다. 이쪽에가 할미꽃 있는 자리인데요. 그래도 요게 중간중간 할미꽃들이 다 싹들이 보입니다. 아마도 열흘 정도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발로 밟아줘야지 됩니다. 두더지가 막 파놓고 그랬기 때문에 들떠가지고 땅이 내가 발로 깍 할미꽃자리를 깍깍 눌러줬습니다. 그것이 내가 오늘 한 일이랍니다. 놀면서 에헤러디요 하면서 땅 밟아주기. 보리밭 밟아주기가 아니라 할미꽃 자리 깍깍 밟아주기입니다. 이렇게 영상은 찍으면서 슉 놀고 우리 항아리도 보이고 바베큐 통도 보이고 이제 두릅나무에 싹도 날 테고 퇴비는 산더미 같이 가축분 퇴비는 쌓여 있고요. 명자나무 싹은 이렇게 순간순간 예쁘게 되어 있답니다.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오늘의 5분 영상은 내가 한일 사진 찍고 있는 거랍니다. 복수초 이꽃 있는 데까지 갈 거고요. 한 바퀴 삥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이랍니다. 그래서 4시까지 이리 핸드폰 들고 운동하는 거랍니다. 풍년아 꽃이 노란색으로 보이죠? 완전 완전 꽃 구경은 실컷 집에서 하고 있답니다. 이것이 풍년아 꽃이랍니다. 향기가 장난이 아니에요. 엄청도 좋아요. 그리고 이쪽에 소나무도 샹 밑에 긁어줬습니다. 예쁘게 싹싹싹싹 긁어줬습니다. 이 아래도 낙엽을 싹 긁어줬습니다. 그래서 깨끗합니다. 이쪽으로 와볼까요? 이쪽도 싹 낙엽을 긁어줬습니다. 여기도 바닥도 싹 긁어줬고요. 여기도 싹 긁어줬습니다. 오늘 일참 많이 했습니다. 요런 일은 내가 한번 했는데 요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는 우리 조합장님이 하는 거랍니다. 내가도 했는데 신랑이 주말이면 요렇게 깨끗이 바우스미 농업론 정리를 해준답니다. 나의 작업 도구들 갈퀴서부터 음악도 들어가면서 저는 여기 싹 긁어졌습니다. 그리고 잡초 다 뽑아졌습니다. 복수꽃 구경하세요.
사람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요. 쭉 하면서 멋진 풍경이 보이면 오늘 할 일 끝 하면서 5분 영상 찍었습니다. 복습적 꽃이로 마무리. 시끄러운 곳에 살면 마이너스 1.